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바로 미국 연준의 FOMC 회의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증시 자체가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페드에서 이번에 회의를 할 때 FOMC 회의를 할 때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뭐 다변하게 좀 테이퍼링을 할 것인가 이거가 굉장히 지금 기초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상 자체로서는 테이퍼링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5일, 16일입니다. 오늘부터죠.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Fed, 연준이라고 하죠. 줄여서 연준인데, 요 연준 위원들이 모여서 FOMC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많이 금리나 혹은 통화 정책들을 논의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리 인상 이슈가 혹은 발생할 것으로 좀 관심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이슈 키워드로 준비해 갖고 왔고요. 2023년도 말부터 아무래도 금리가 좀 인상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물가가 좀 가파르게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많이 바뀔 수가 있는 요지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의 이슈 키워드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뭐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합니다만, 이제 연준 위원들이 제시할 경제 전망과 점도표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계속해서 이슈를 쫓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 업종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이번 주 업종 키워드는 바로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입니다. 아무래도 백신 접종률이 좀 높아지면서요. 이제 막 콘서트나 공연들이 실질적으로 재개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는데요. SM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 달에 국내 음반 출하량 자체가 394만 장으로 역대 최대 분기 출하량인 361만 장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공연이 재개가 될 경우에 콘서트나 이런 공연들이 재개가 될 경우에 수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요. 최근 한 달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BTS 있죠. BTS 지금 3주 연속 1위, 빌보드 차트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진출 및 K-POP 인지도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또 공연이나 콘서트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실적 면에서 굉장히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역시 대부분 다들 상향으로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엔터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업종 키워드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요즘 뭐 엔터주들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이제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조금 더 이 상승세가 이어갈 수 있을지 일단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서 주가 추이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종목 키워드로 가볼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종목 키워드는 아무래도 신세계라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네이버와 지난 3월이었죠. 네이버하고 지분을 좀 맞교환했습니다. 지분을 맞교환하면서 오프라인 혹은 오프라인의 절대 강자 신세계, 그 다음에 온라인의 절대 강자 네이버하고 지분 맞교환하면서 온 오프라인에 협업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좀 시장에서 좀 기대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베이 코리아 있죠. 옥션 뭐 이런 이베이 코리아 G마켓, 이베이 코리아가 매물로 나오면서 무려 5조 원 가까이 달하는 이베이 코리아의 매각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지금 롯데도 굉장히 뛰어들었고 다른 업체들 혹은 사모펀드들도 지금 다 인수하려고 뛰어든 상황에서 신세계 역시 마찬가지로 4전 5천억 원 가량의 가까운 가격을 좀 제시했다라고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신세계가
인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자꾸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베이 코리아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가 지금 네이버예요. 네이버인데 18%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 다음이 쿠팡이거든요. 쿠팡이 13% 갖고 있고 그 다음이 바로 이베이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신세계 SSG닷컴 같은 경우에는 2%로 굉장히 좀 저조한 실적인데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바로 점유율 자체가 15% 가량으로 상승하면서 쿠팡을 넘어서게 됩니다. 네, 네이버 다음으로 2위로 도약할 수 있게 되거든요. 거래 규모로만 보더라도 24조 원으로 네이버 다음으로 거의 2위 업계 2위의 자리를 탈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무래도 신세계가 좀 적극적으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외곽 관련해서 시장에 이슈들이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목 키워드로 신세계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